수많은 중국의 보물들이 유럽과 서방 각지에 흩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보물들이 왜 다수가 걸륭 황제의 소장품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겠죠. 덩그러니 가격만 던져주고 떠난다면 우리 꿀잼 뉴비 채널이 아니겠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초의 큐레이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청나라의 걸륭 황제입니다. 청나라 걸륭 황제는 중국 각지의 보물들을 모아서 그것을 최초로 큐레이터처럼 세분화시켜서 보관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민중에게 공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소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걸륭 황제가 이렇게 예술품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니까 이때 당시 장인들은 신이 났겠죠. 왜냐하면 황제가 높은 가치의 예술품들을 흠모하니까 장인들 역시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평생의 걸작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걸륭 황제는 수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걸륭 황제는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옛부터 내려오던 보물들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황제의 보물들은 아름다운 황제의 별장 원명원이라는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이 원명원은 중국식 건물과 서양식 건축법이 합쳐져 있는 황제의 별장으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별장에 수많은 보물들 역시 함께 보관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걸륭 황제의 바람과 달리 이 중국은 이 보물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근대에 들어서 중국은 서양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아편 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제2차 아편 전쟁 때 청나라는 패하고 달아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름다웠던 이 원명원은 파괴당하고요. 약탈당하고 불질러집니다. 물론 안에 보물이 있는데 불을 지르는 그런 바보들은 없겠죠. 이 당시 영국 군인들과 프랑스 군대는 원명원 안에 소장되어 있던 수많은 보물들을 훔쳐갔고요. 그리고 그 원명원을 파괴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일반 병사들이 많은 도자기와 그림 등을 훔쳐갔지만, 세월이 흐르니까 이들이 이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는데요. 이렇게 100년, 200년 정도 지나버리니까 그 후손들 눈에는 이 중국의 보물들이 그저 그냥 동양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그저 그런 어떤 사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관 앞에 이렇게 우산을 꽂아두고 지팡이를 꽂아두고 혹은 다락방에 처박아두고 창고에 처박아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경매시장에 나오게 되니까 엄청난 가격을 형성하였던 것입니다.